여러분, 셀트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오늘 KBS에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회사는 금일 12시부터 KBS를 통해 송출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방송 중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케로나주 관련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자 하며 주주 임직원 및 회사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패널 발언 1. 셀트리온의 레크로나가 허가를 받았으나 중증에서 효과가 없다. 당사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 포함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장기 전해를 방지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작용 원리상 애초부터 중증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입니다. 듣고 있나? 기레기. 레크로나를 비롯한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되거나 사용 중인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초기 환자들에게 투여해 경증, 중동증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돼 입원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체 치료제의 대상 환자는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알려져 왔으며, 중증에서 효과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발언자가 항체 치료제의 기존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참 답답한 친구예요. 패널 발언 2. 레크로나는 환자 입원 기간만을 며칠 정도 줄일 뿐이지만 타사 제품은 입원 및 사망 비율을 XX% 줄인다. 회사 공지 보시죠. 레크로나 및 타사의 중화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작용 원리가 같으며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시험들 역시 공통적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중동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사망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크로나는 3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 전체 환자에 대해 증상 개선 시간을 3일 이상 단축하고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증상 개선 시간을 5, 6일 이상 단축시키며 중증 환자로 악화되어 입원하는 비율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5일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승인 및 3월 26일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전 사용 권고를 통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국내외 정부 기관에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듣고 있나? 현재는 전 세계 12여 개국에서 총 1,3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 금일부로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레크로나의 투약을 완료한 상태. 오늘 1,300명 완료 상태랍니다. 국민들도 긴장 좀 해야 되겠어요. 이에 대해 상세 내용은 차주 내 회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대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임상 3상의 분석 결과는 1차 평가 지표인 입원 및 사망 비율 감소 효과를 비롯한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투약 현장에서 확인한 긍정적인 의료진 반응을 감안할 때 대규모 글로벌 임상 결과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널 발언 3. 레크로나의 실제 사용량은 예상 수요의 4분의 1밖에 안 됨.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 이후 약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국내에서 2천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레크로나 처방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부산, 인천, 대구, 제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등 전국 각지 지역 코로나 전담 의료원에서 레크로나의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국립의료원 소속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레크로나를 활용해 4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거 부산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폐렴 진행 환자도 거의 없었다면서 레크로나의 효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로 악화돼 기존에 이들 중증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던 미국 G사의 R 제품을 처방한 환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줄어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나? 기레기 공매도들. 또한 상대적으로 처방에 저조했던 경기 인천 등지에 수도권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도 레크로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의 경우 그동안 언론사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를 통해 레크로나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나왔죠. 7시에. 저희 셀트리온은 모든 임직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해 개발하고 이미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공영방송사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금일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레크로나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방지하고 해당 방송에 의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 내용을 외에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당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의 효능과 안전성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위에 설명한 대로 글로벌 임상 1상 2상에 이어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에도 속도를 낸 결과 금일 오늘부로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1,300여 명의 환자 모집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전운이 감돕니다. 회사는 조속히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도출해 각국 주재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레크로나가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기우성. 여러분, 진짜 내일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